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오빠는 받은 거 엄청 많아. 이거 이제 이걸로 이런 거 시작하는 거 있잖아. 오빠는 그런 거 아니야. 야, 난 장남이잖아. 이 쌍놈 새끼야. 하면서 싸대길 때려도. 제가 딱 요거야. 김쌤 더무비야. 아, 나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응 해주시는 거 있잖아. 약간 놀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놀리는 거야? 어, 그래? 이제 눈치챈 거야? 그러니까. 바보였네. 고령화 가족이라는 작품이고요. 아, 좋아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와서 재조명된 작품입니다. 갑자기 올라왔대? 네네. 감독은 송혜성 감독님이고 대표적으로 파이란. 참고로 감독님 진짜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와, 사진 봤는데 잘생기셨어. 천명관의 소설 고령화 가족이 영화화된 거예요. 책이 원작이죠? 네네. 관객 수는 114만 정도인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는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만이 BP 넘은 건가? 그 정도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는. 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늙은 어머니가 사는 집에 이제 가족이 모이는데 이제 감방에 여러 번 갔다 온 큰형이 있어요. 큰형이 이제 윤재문 배우가 연기했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으로 실패한 동생 이게 이제 박해일 배우가 있고 이혼을 하고 딸을 데리고 온 여동생 이게 여동생이 이제 공효진 배우 평균 나이가 47세인 이 가족이 이제 한 집에 모이게 되죠. 남들이 보면 이제 누가 봐도 실패한 이 자식들인데 엄마가 보기에는 아주 귀한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고기를 먹이면서 애들 되게 살뜰히 챙기는 진짜 이 엄마 역할은 이제 윤여정 배우님이 하셨는데 엄청 잘하셨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가족이 되게 복잡한 혈연 관계예요.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야.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이제 콩가루 집안이다 할 정도의 그런 관계인데 그쵸.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순간에는 되게 끈끈한 이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렇게 끝내? 과연 이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아니네. 아유, 주석이잖아요. 빠밤. 아니 요즘 아주 기백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내용이 뭐가 없고 그냥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왔네. 아니야. 아니야. 재미없는 영화는 그렇게 끝내는 거야. 아, 지가 할 거 없어. 아니 요거는 약간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라는 어떤 궁금증이 별로 없는 영화여서 그냥 기분 한번 하게 끝나니까 뭐 알지도 못하면 좋지 않아. 너 원래 그렇게 좀 아까 얘기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랬죠 원래는. 요 영화가 배우들 연기가 좋아요. 아, 잘하시는 배우들 많이 나와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은 다시 해야 돼. 식구라는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하고 식구하고 좀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 다르죠. 여기는 식구야. 가족이라기보다 식구고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죽 떠먹는 장면이라든지 먹는 장면도 그렇고 서로가 진짜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 가족 형제 자매? 남매? 남매죠. 남매인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이제 처남이 피가 더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교육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처남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밥 먹으면 놀러 가서 밥 먹으면서 말다툼 막 하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 났는데 이때는 또 같이 막 싸워주는 이런 거 보면 이제 아 식구는 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좀 많이 느꼈던 영화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보면서 아 내가 이걸 안 봤구나. 우리 형님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셔. 이게 짤로 많이 돌잖아. 네. 중간중간에 짤로 돌아가지고 쇼츠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 봤더라고. 내가 안 본 이유가 있었어. 나 원래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 가족 나오고 좀 잔잔하고 그냥 가족끼리 하는 사건 영화. 없는 거 안 좋아해. 그래 사건 없는 거 안 좋아하거든. 와 이거 졸라 재밌게 봤네. 일단 나 이거 너무 좋았던 게 클리셰가 단 1도 없더라고. 그렇죠. 난 마지막에 윤여정 아줌마가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중간에 뭐 아들 싸대기를 때린다거나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그 끝없는 티키타카. 와. 좋았어요. 너무 좋던데. 윤재문 아저씨도 그 클리셰 없는 건달 연기. 건달력. 그것도 나 너무 좋았고. 다 너무 좋았어. 다. 저는 저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책으로 보고 영화로 다 본 게 별로 없거든요. 책 보셨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책으로 보고 영화를 봤을 땐 대부분 실망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게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실망 안 하는 게 잘 없는데 올드보이 그다음에 이건 같은 경우는 책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난 책은 보면서 조금 그 생각 들었거든요. 존나 막장인데 이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영화를 보면서는 그 느낌보다는 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좀 되게 살아있는 느낌 재밌었고 그다음에 극장에서 봤어요. 난 근데 그때 윤재문 씨가 안 떴을 때야. 난 진짜 건달인 줄 알았어. 난 진짜 그냥 그때 당시에 보면서 저 사람 그냥 진짜 건달 데려다 데려온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이 얼굴 나시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생각이 나. 그럴 수 있겠네. 봉봉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영화 참 좋아하는데 어려워요 이런 영화가. 아 그래? 너 미키 형이랑 비슷하다. 아니 왜 어렵냐면은. 아 이거 디렉션 어떻게 줬지? 이런 게 생각이 막 들면서 이거를 전적으로 배우한테 기대는 부분인지 아니면 감독이 뭐 개입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을 한 건지 그런 것까지 선거고요. 그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특히나 저는 그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미연이 구씨 아저씨가 오미연. 와가지고 인사드리는 장면에서 내가 네 친아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연이가 표정 연기를 하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표정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와닿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어려운데 사실 저는 이게 완전 그 납득이 가는 표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네, 납득은 안 가지만 그래도 그래 뭐 이 정도면. 근데 거기가 연기를 진짜 잘한다는 게 지금 얘기한 대로 표정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은데 박해일이 엄마랑 그 아저씨랑 이렇게 들어갈 때 보고 뭔가 담배 딱 피면서 알았다는 듯한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거 저건데 얘기 안 하거든. 근데 그런 표정으로 얘기하는 게 진짜 많아. 이 영화들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게 그래서 연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 박해일 배우가 원래 그 예전에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에서도 그 묘한 그 얼굴 표정 지을 때 있잖아요. 그쵸. 취조실에서. 그런 거 보면 박해일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배우들 평가로 가버리는데 되게 곱상하고 깨끗한 이미지인데 이런 배역 진짜 잘 어울려. 잘해요. 얼굴 표정 연기도 잘하고 박해일의 최고 영화는 연애 목적이라는 영화. 아, 그런데 난 그거 연기 아니라고 본다. 그건가? 너 그만 있을게 그건가? 잠깐만. 이거 난 그거 연기 아니라고 본다. 아, 근데 박해일이가 진짜 이 엄청 깨끗한 이미지인데 이 사람 얼굴이 박해일이가 되게 표정이 많은 사람이야 진짜로. 그래서 연애 목적하고 또 헤어질 결심 보면 거기서는 또 미묘한 어떤 얼굴 표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애 목적이랑 그 저 고령화 가족 보면 전형적인 박해일만 할 수 있는 그 연기가 나오잖아. 나는 그거 보고 있으면 조금 이게 좀 안 빨려들어. 왜냐하면 예전에 박해일이 싸움을 되게 잘한다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예전에 뭐 촬영장에서 뭐 누구랑 이렇게 시비 붙어가지고 주먹 다짐을 했었다 그러더라고. 뭐 유명 배우였다. 하여튼 그거를 본 이후로 저 새끼는 싸움 잘하는 새끼가 존나 찌질한 척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럼 살인의 추억 보면 더 몰입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지. 아 맞아요. 근데 좀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박해일 씨도 그렇고. 손석구도 그렇고 마스크에서 약간 그 파충류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야? 감정을 약간 못 읽겠는 그런 얼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뭐 배우 얘기하면 나 여기서 여자 누구지? 공효진. 공효진. 왜 이뻐? 그죠? 매력 있죠. 공효진 왜 이뻐? 매력 있어. 공효진이가 진짜 연기 잘하는 부분이 짜증나는 연기할 때 진심 짜증났어. 늘 짜증나 있는데 이 형한테 늘 짜증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진짜 짜증났어. 공효진이 이렇게까지 이쁘게 나온 건 아니야. 유일한 것 같아.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매력 있는 연기. 그다음에 윤재문 씨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건달 같거든요. 근데 그 차에서 엄마랑 통화하는 연기할 때 연기 참 잘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때 되게 어떻게 보면 눈물이 같이 막 흐를 정도로. 오 진짜? 되게 연기 잘하셨어 갑자기. 왜냐면 이게 옛날 영화라서 그때는 이분이 최근에도 이제 건달 연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옛날 영화 때 이 감정 연기를 했다는 게 되게 안 믿겨지는 거야. 그래서 되게 새로웠어 오히려. 그리고 질질 안 짜서 좋더라. 그래. 거기서 뭔가 했으면 또 이상했을 텐데 그냥 담담하니 아닌 척하고 하고 그런 게. 그러면서 했던 그 장면 되게 인상 깊고. 그다음에 윤여정 배우가 정말 또 진짜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참 화 안 내셔. 상 엎었을 박해리가 때. 상 엎었을 때. 나도 그 장면 기억나. 그때 그냥 이 아까운 고기를 이렇게 하고 박해리가 막 쏘아붙였는데 그냥 거기서 어떠한 변명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연출도 좋았고. 난 그게 애드립인지 그걸 모르겠어. 박해리 여기서 아까워 이걸 하거든. 난 그 장면이 그게 타이밍으로 볼 땐 연가 그런 게 이 쌍놈 새끼야 하면서 싸대기를 때려놓고 그러니까. 괜찮은 장면이 여러 번 있었는데 붙여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근데 옛날 엄마들 그런 분도 있으셨잖아. 있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엄마들은 아니지만 우리 엄마는 주변, 아니야. 주변에 있었어. 아니, 우리 어머니가 약간 요즘 아 그럴 수 있는데 김쌤이 밥상을 뒤엎어도 내가 없진 않지만 예전에 어머님들은 이 아들들 그렇지. 한테 좀 이렇게 지시는 게 되게 많았어. 요즘 세대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감성에서 보면은 윤여정 배우가 거기서 이제 막 어떻게 안 하는 그게 딱 좀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그게 되게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그 대사 중에 기억 남는 게 그 저녁 먹는데 윤재문이 밖에 있느라고 없었거든. 그래서 얘는 밥은 먹고 노는지라고 노는지. 근데 나 되게 재밌더라고요. 대사가 되게 깨알 같아요. 다. 하나하나. 윤여정 배우의 그 엄마로서의 배역이나 이게 대사 그리고. 사실 뭐 박해리도 초반에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전화 한 통화로 결국엔 살아남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면만 영화다운 극영화다운 설정이고 나머지는 다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맞아요. 형제가 둘 다 이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나리오 그 각색 누가 했는지 보니까 김혜곤 그 배우도 같이 했더라고. 김혜곤 배우 감독도 하지 않나? 그럴 것 같아요. 그 짜장면 집에서 그 나왔던 그 떡 영화 제작자 아저씨 수박 타이타닉. 그 여기 생각보다 배가 날씬하대 그래도 원래 더 배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좀 아역 배우였던 진지희 빵꾸똥꾸 요 배우도 요때가 이제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빵꾸똥꾸 이후로 그 어린 모습만 보다가 조금 이제 청소년 정도의 나이대의 애를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 잘하더라. 그리고 잘해. 연기도 잘해. 매우 잘해.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이 배우.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너무 이뻐져가지고. 그렇죠. 좀 계속 잘 나왔으면 하는 배우. 그 배우랑 이상하게 그 이경주 딸이랑 헷갈려. 예린이랑 약간 있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있네. 그분 나오셔서 저는 좋던데. 누구? 뭐? 약장수. 아~ 유승목 씨인데 이분이 사람 되게 잘 찾잖아요. 무빙에서도 사람 그렇게 잘 찾아요. 하면서. 아, 그 아저씨구나. 네. 아~ 맞다. 사람을 굉장히 잘 찾는 거.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와, 그렇게 보면. 아니, 근데 소설을 읽어보셨잖아요. 네. 영화 대사랑 소설 대사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아니요, 좀 다르고 제 기억에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소설은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러지 어두워요. 약간 똥파리 영화 느낌 있죠, 느낌이. 나는 그 내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진 느낌은 좀 어둡고 막 그런 느낌이고 이건 보면 좀 유쾌해. 그리고 뭐 책은 어쨌든 본인이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뭐 김마담이면 그렇게 느꼈을 것 같고 어떤 사람도 또 영화처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책을 보고. 아니 근데 일단 집에서 뭔가 누가 싸웠다 예를 들어 그런 표현들 자체가 이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영화는 그렇게 둘이 싸이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있더라고. 이게 하나 그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박해일 배우가 이제 나레이션하는 하고 그다음에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내용하고 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좀 말씀드리면.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찌질하면 찌질한 대로 내게 허용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곧 나의 삶이고 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곧 나의 삶이고 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대사거든요. 근데 책에도 요 거의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긴 해. 톤 앤 매너가 많이 다른 건. 제 기억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가족들 엄청 모이잖아요. 네. 우리 추석 때도 가족들 엄청 모이는데. 이 가족 모임
의미가 있는가? 추석 때 모이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안 모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지 않고 나도 안 갔으면 좋겠는 그 느낌이 좀 있어. 저는 일부러 모이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 김쌤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친척들 아닌 큰아버지들 삼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명절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밑에 애들한테도 해주고 걔네들이 하던 말던 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문화를 우리 선에서 너무 다 없애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좀 다시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박 부장님은 없는 걸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안 갈래요. 부르지 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김쌤네 집에도 그냥 일부러 한번 가고, 예를 들어 뭐 그 비교적 온수님 집에도 한번 가고 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모이는 걸 기피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거 아니에요? 어느 한 집인가가 저기 희생해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그냥 가서 고기만 구워 먹고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꼭 막 되게 의리의리하게 차려가지고 대접을 해야겠다. 동그랑땡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가볍게 그냥 모이는 식으로 하는 거. 밖에서 만나 밖에서. 밖에도 괜찮아요. 뭐 아예 밖에서. 밖에도 뭐 괜찮아요. 고령화 가족 보니까 밖에서도 싸우더만. 난 공효진이 뒤에한테 얘기할 때 너무 웃겼어. 뭐 어른들 얘기하는데 뭐 조그만 게 네가 뭐라고 하냐거나 뭐. 그 장면은 저기 소설에는 없는 장면이라면서요. 그렇대요. 저도 몰랐어.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잘 지내는 가족도 있는데 모일 때마다 싸우는 가족들이 있긴 하잖아요. 많지. 대부분 정치로 싸우나? 아니면 돈 갖고 싸우나? 서로 자격을 자존심을 막 건들지 않나요? 그마다 다 다르죠. 아니, 이게 왜냐면 계속 같은 이슈로 계속 싸우잖아.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보겠지. 근데 이제 계속 모이는 걸로 봐서는 그 뭔가 뭐 앙금이 풀어지고 뭐 다시 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아니 여기에 좀. 싸우는 주제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서 내가 주변에 보면은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오빠는 받은 거 엄청 많아. 이거 이제 이걸로 이런 거 시작하는 거 있잖아. 오빠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난 장남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딱 요거야. 그러면 뭐 그 주제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요 영화 마지막으로 추천 또는 비추천. 얘기 볼까요? 일단 저는 개추천. 개추천하는데 그 보면서 좀 보기 힘들었던 부분은 담배 피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식당, 식당에서도 피고 막 해 가지고. 그 찾아봤거든. 그 실내 금연 언제부터 안 되게 됐는지. 2016년부터더라고요. 아, 영화 3년. 영화 나오고 나서 한참 후더라고. 그래서 아,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는 생각은 든지만 어쨌든 그 부분만 빼고 그 부분은 조금 보기 힘들었고. 그 후였어도 그 가족들은 피고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싸움 날 것 같아. 아, 여기서 피시면 안 됩니다. 닥쳐 이 새끼야. 그래서 그거만 빼면 나머지는 난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아 저도 추천입니다. 추천이고 일단 캐릭터가 이렇게 살아있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들이 살아있으면 모이면 얘기가 만들어진다 주의여서 아주 살아있는 캐릭터들을 다 보실 수 있는 아주 강추지. 이것도 좋죠. 저도 추천이고 근데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말끝마다 어쨌든 육두문자가 붙잖아요. 가족들한테 서로. 그렇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아낀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저 같으면 되게 삔도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쌍스러워요? 그게 보여요? 아 쌍스럽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어서 그래요. 아 그 욕 자체가 싫어서? 뭘 차라리 뭐라고 하면 하지 왜 욕을 해? 야, 이거거든요. 야 욕뿐만 아니라 오빠인데도 뭐 너라고 하고 뭐 형인데도 너라고 하고 뭐, 너 뭐 그런 건 차라리 난 난데. 아, 공효진이 그래서 중간에 그러잖아. 이게 씨발 할 일이야? 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난 닭죽에다가 김치 한 끈에 먹었다고. 닭죽에 대한 예의가 없어 이 씨발놈은 이렇게. 그러면서 어쨌든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정겹지 않냐고. 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보면서 생각났던 그 드라마가 미국 시트콤 중에 필라델피아는 언제나 맑음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완전 개막장이거든요. 이것도 이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긴 한데 막장이긴 한데 굉장히 재밌어요. 코미디 시트콤이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고. 내 영화 채널 다른 거 소개하고 그래. 영화관에서 보시라고. 필라델피아의 언제나 맑음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캡틴 판타스틱이라고 영화 있는데 이것도 가족 다루고 있어요. 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캡틴 판타스틱.
네. 이것도 또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네, 찾아서 캡틴 판타스틱은 그 넷플릭스에 있네요. 있어요. 네,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네. 참고로 그 아라곤 아저씨 비고 모테스 그 아저씨 나오고요. 그 아저씨의 성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는 추천하고요. 이제 이게 가족 영화인데도 다른 메시지도 좀 많이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다 귀한 자식이잖아요. 네. 뭔가 복잡해도 여기 내가 키웠으면 내 새끼야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패한 삶은 없다라는 메시지도 되게 좋아요. 개개인별로 어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실패했어도 또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또 좋게 풀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던져주기 때문에 추석 때 좀 보면 좀 힘이 되기도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끝!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